안녕하세요. 효심이TV의 효심입니다. 백핸드 4탄. 백핸드에서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백핸드를 잘하는 비결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백핸드를 할 때 우선은 탁구대를 탁구대가 이렇게 있으면 라켓들은 반대발로 맞고 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리를 일자로 놓고 치시는 분들도 있고 백이 정말 주특기다 하시는 분들은 라켓발이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죠. 이토미만 이런 선수들도 라켓발이 많이 나가 있고 저도 라켓발이 좀 나가 있는 편이에요. 네, 근데 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포핸드는 자 포핸드랑 백핸드를 비교해 드릴게요. 공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옆으로 서서 여기 앞에 탁구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자 공간을 만들 때 포핸드는 약간 이제 옆 뒤에서부터 스윙이 나가서 몸하고 나란히 맞을 때쯤에 임팩트죠. 여기죠. 근데 백핸드는 이게 이제 몸이 앞에 있고 이렇게 돌려치는 백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몸 앞에 놓고 공을 내 몸 앞에다 넣어놓고 많이 백 기술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을 내가 고개를 숙여서 본다거나 이러면 이미 다 늦은 거죠. 그리고 바운드가 됐을 때는 이미 내가 스윙을 하러 약간 자꾸 나가줘야 되는데 맞고 이제 이걸 잡으러 라켓을 뒤로 뺀다. 공이 온 거 보고 그래요. 아, 여기 왔구나. 내가 이제 잡아서 쳐야지 하는 순간 보통 늦어요. 그러니까 백핸드는 공간을 만들어서 미리 준비해서 공이 바운드 되면 출발을 해주는 것이 가장 잘 돼요. 그러니까 약간 성의 없는 박자를 자꾸 써줘야 되는데 백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공을 너무 열심히 본단 말이에요. 끝까지 봐서 잘 치려고. 근데 바운드가 된 이후에 이제 내가 무슨 볼인지 알았으니까 잡아서 치려고 이렇게 당기면 내 배에 공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숙였는데 벌써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밀리거나 힘이 안 받거나 밀려서 못 치거나 이런 경우들이 백핸드가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럼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 공간은 만드는 방법이 있죠. 다리를 하나를 너무 많이 넣어놓으면 공이 길게 왔을 때 이렇게 드륵 바운드 되자마자 드륵 이렇게 맞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일단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다리를 탁구대 가까이 너무 양발 중에 한 발이든 너무 붓거나 한 발이 너무 들이대거나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야지 미들 백, 사이드 백, 모든 백이 이 공간이 있어야 탁구대가 있으면 내 몸 사이에 그 공간이 있어야 몸 앞에서 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공을 무리 없이 쳐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제가 교정해 드리기 전에는 라켓들은 반대발을 너무 이렇게 딱 들이대 놓고 있어서 공이 이쪽으로 길게만 오면은 의도치 않게 자꾸 바운드 되자마자 라켓이랑 이렇게 맞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라켓들은 반대발을 웬만하면 넣지 말라고 해요. 공간이 있어야 내가 잡아서 치고 잡아서 치게 되니까. 그러면 공격을 하려고 이제 자세를 잡을 때 특히 커트볼을 내가 이번에 치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는 공이 날아오는 거를 보고 바운드 된 다음에 이번에 이 공은 괜찮네 하고 치려고 빼면은 늦거든요. 조금 전에 레슨을 하면서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저는 이번에 만약에 공격을 해야지 마음을 먹으면 공이 어렵게 오든 어떻게 오든 백에서는 먼저 자세를 눌러버린다. 왜냐면 포핸드처럼 바운드 된 후에 라켓을 빼서 치기에는 포핸드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옆에서부터 앞으로 지나가는 스윙이 있기 때문에 몸을 돌려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백핸드는 몸 앞에서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공을 보고 판단해서 이 공이 좋아서 공격해야지 하는 경우에 무조건 늦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이 딱 저 상대가 쳤는데 아 이쪽이구나 싶을 땐 벌써 자세부터 낮춥니다. 자세를 먼저 낮추고 바운드가 되면 그 공을 내가 공간을 이만큼 만들어 놓고 날아오는 거 보면서 바운드 되면 내가 그거를 치러 다가가야지 이 공이 나한테 와서 붙으면 절대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자세를 보여줬는데 제가 자세를 잡는 걸 보니까 서브를 놓고 상대가 임팩트 하는 순간 벌써 이만큼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을 만드는 방법은 자세가 이렇게 돼 있으면 공간이 없어지고 내가 몸을 약간 이렇게 돼 있으면 약간 들이댄 느낌이잖아요. 약간 뒤로 이렇게 내가 미리 촥 이렇게 누르면은 이 공을 치겠다고 착 낮추면 공간이 조금 더 많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보다. 그러니까 디펜스 할 때는 약간 자세를 세우고 내가 벽을 치는 느낌으로 하지만 공격, 그러니까 커트볼 내가 공격을 해야겠다, 백드랍 해야겠다 할 때는 약간 아래 중심으로 약간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빼면서 공간을 더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잡아서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에서는 포핸드랑 다르게
옆에서 그러니까 옆으로 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칠 게 아닌 이상 포핸드보다는 박자를 조금 빨리 잡아야 되죠. 한 박자 정도 빨리 잡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내가 공격을 해야겠다 아니면 연결 중에 해야겠다 그러면 다리를 한 짝을 탁구대 가까이 너무 붙이는 거 하지 않기. 그래서 공간을 어디로 오던 내가 이거를 바운드 이후에 찾아가고 바운드 위에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항상 만들어 놓는 거 습관을 들여주시고 내가 공격을 이번에 커트볼 공격을 해야겠다 그러면 온 다음에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해서 자세히 낮추면 이건 늦는다. 딱 했을 때 이미 내가 이번에 공격해야지 했으면 자세를 먼저 공간을 만들면서 내려가다가 바운드가 되면 내가 찾아가면서 공을 쳐야 된다. 네, 이 정도 기억하시면서 백핸드는 항상 포핸드보다 조금 더 미리미리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거든요. 몸 앞에서 쳐야 되기 때문에. 네. 공간을 만들어서 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셀크 핸드를 잡고 치기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막으면서 이렇게 내가 원치 않게 다닥다닥 맞게끔 하지 말고 다리를 웬만하면은 어느 쪽도 다 이렇게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웬만하면 일자 포지션을 잡아주시고 어느 쪽으로 와도 내가 원하는 박자의 공을 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백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